쌍선이라는 파트를 보시면 여기에 타원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요. 정점 두 개를 풉니다. 물론 이게 또 초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피컴마 제로, 여기가 피컴마 제로라고 서서 초점하는 두 개를 주면 타원은 길이의 합이 일정이잖아. 네. 쌍수는 길이의 차이가 일정합니다. 근데 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을 좀 느슨하게 풀어서 삥 돌린다라고 하면 그림이 느낌이 오잖아. 그치?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점을 찍었더니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의 차이가 일정한 거야. 그리고 얘도 멀어지면 얘를 길어진 만큼 얘도 또 길어져야지. 차이가 일정하려면. 맞아? 그런 식의 그림을 찾아보자 라고 해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포물선 두 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포물선 궤도는 아니십니다. 궤도가 완전히 달라요. 곡선의 궤도가. 그래서 마찬가지야. 실정량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x, y라고 놓고 그냥 거리 차이가 일정하다 놓고 푸는데 첫 번째 그 일정하다는 느낌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값을 2a라고 하자. 마찬가지야. 실정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a가 아닌 2a를 준 거야. 타원과 비슷하게. 오케이? 2a라고 주면 여기 있죠. x축을 지나가는 이 점. 보여? 얘,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차이가 2A란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양쪽 대칭일 테니까 이쪽까지 좀 같을 거야,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 빼던 얘기네? 그럼 이만큼 남겠네. 그게 2A니까 이거 얼마인 거야? 이렇게 주려고 2A를 잡은 거야. 안 그러면 2분의 A가 생기니까. 내 말 이해해? 내 말 이해했어? 네. 그럼 말은 계산식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전부에서 거리가 해야지. 루트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다가 y 제곱 했던 얼마다? 2a다. 해는 너희 절대 값붙여야 되지. 내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밖에 안 나와 그래프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지금. 맞아? 원래 절대 값붙여야 돼. 차이라면. 그래서 계산 상당히 좀 지저분해지겠지. 물론 절대값이 없는 걸 풀어. 그래놓고 나서 양쪽을 대칭으로 주면 되겠지. 사실 논리는 이해돼? 그럼 계산의 방법은 똑같이 절대값 없는 것처럼 풀되 여기를 플러스만한 수로 계산 풀. 필요한 게 그래놓고 플러스면 이 그래프 풀고 마이너스면 요 그래프 나오겠지. 얘는 길단 얘기입니다. 이해돼? 뭔 말인지?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왜 대칭을 했어? 네. 근데요 어. 차가요. 예. 2p보다 크면요. 왜? 2p보다 클 수가 있어요. 차가 2p보다 클 수는 없겠죠. 만약에 차가 2p와 같으면 이 거리인데 차가 2p와 같으면 그래프가 안 생기겠죠. 차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더 작아야 돼. 이게 2a고 이게 2p야 돼. 그치? 그러니까 2a가 더 작아야지. 이 점에서 최고 멀어봤자 2a가 2p인데 이거는 아마 10속에 다 정의가 들어가 있어,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계산은 또 넘겨서 제곱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산수가 또 좀 지저분해지겠죠. 네. 타원처럼 똑같이 계산 들어갑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하나가 딱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오늘 안 할 테니까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바뀌었다.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y제곱은 equal to 1이었다.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유세를 보기 싫어가지고 이걸 치워놨습니다. 이걸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이라고 하자 라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 식을 끌어내요. 사실 끌어낸 이유는 그냥 편하게 만들어주자가 1번인 거야, 그치? 그냥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주자. 그럼 도대체 A야, A는 어딘지 알았어, 우리가 이게. 맞지? 도대체 P는 어디냐, 이게 P. P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데,
p제곱은 a제곱, 이 말이 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에요? 네. 이거 피타라스네. 네. 그럼 p라고 하는 값을 이 상태 놓고서, 이 상태 놓고서 원을 그리면 반지름 p짜리. 그러면 어디에, 어디가 또 원점에서 p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수선을 세워. 여기 높이가 b겠네. 이게 p니까. 얘 배, 뭔 말인지? 여기가 A야.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P제곱이니까 반지름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P짜리 원을 그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걸 수선 딱 세우면 여기 높이가 P 아니겠지. 그래야 이 삼각형에 뭐가 생기니까? P따로 생기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런 식의 방정식이 생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좀 더 봐서요. 이 쌍수세라 그래프는 점근선이 생기죠. 왜냐. 내가 이제 이 식을 가지고서 그냥 억지로, 이거 솔직히 좀 억지로 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기에서 좀 억지로 만들어내면 아마 이런 식의 계산이 돼서 이제 곱한 다음에 y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으면서 a제곱에 b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느낌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뭐 이상한데? 쓴 건가? 비제곱을 양쪽으로 맞네?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잘 봐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플러스만 하자. 우선 a 제곱에 b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 x를 빼서 리미트를 시키면 얘를 왜 뺐느냐? 왜 뺐느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여기에 a 분의 bx를 무조건 바꿔 뺄게, 이렇게. 그럼 실제 x가 1이 커지면 요 값만 커진 거잖아, 이거. 네. 얘는 상수값이고. 그럼 얘가 계속 커지면 요 값의 의미는 별로 없어지게 되지. 그럼 묶어내다 보는 과정에서 이 값이 a분의 bx가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를 묶어내면, 루트 안에가 얼마가 남아, 이게? 1-x분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남지 않을까 싶지? 그럼 x가 계속 커지면 이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이 전체가 0으로 가서 답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어거지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앞에 요거? 요거 이렇게 봐도 돼. 여기다 원래는 플러스가 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곱해서 또 지우고 떨어지면 이게 0으로 가. 응?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이 계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0으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와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 말 이해돼? 근데 얘는 뭐야? 직선이야. 거기서 이거 직선이야, 이 직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다가간다는 얘기. 얘와 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얘기지. 내가 이해돼? 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야 돼, 우선은.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점근선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거기다 분명히 이 그래프는 여기로부터 b제곱만큼 뺀 거니까 분명히 얘보단 작아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달라붙으면 좋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립니다, 앞으로.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주면 x축 있죠? y축 있지? 자, 그 순서야. 그 순서. a를 먼저 찍는다. 마이너스 a 하나 찍어. 그 다음에 b를 찍어. 그 다음 마이너스 b를 찍어.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해놓고 나서 여기를 식사하도록 만들자. 그 상태에서
2점과 2점을 잇는 직선에 이렇게 점근선을 미리 그리시면 돼요. 또 반대편 점근선도 이렇게 나오세요. 아까 내가 양수값만 갖고 있으니까 계산을.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를 출발을 합니다. 꼭지점으로. 그러면서 이쪽에 달라붙게. 이해해 본 말인지?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럼 초점은 어디 있느냐? 초점은 이 길 있지, 이 길이. 얘를 그대로 원 돌려서 생기는 요 과정. 해서 P를 여기다 찍어. 근데 초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P자리인 원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운드톤의 그래프가 약간 좀 달라, 그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또 잊으면 안 돼. 어느 점을 잡든. 초점에서부터 거리차가 항상 얼마다? 2A. 이걸 앞으로 우리는 축축이라고 불러요. 얼마라고? 축축A. 양 꼭지점 사이 거리가 결국 축축인데 그간의 의미는 거리의 차이값입니다, 이게. 이해했나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점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뺐단 얘기인데 이 거리가 곧 이 거리 아니냐. 그래서 이 거리가 최이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됐어? 이 그림 그리면 또 다 돼. 응? 논리가. 이해됐지? 뭐라고? 소미전처럼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그래프 완전 달라요, 폼선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초점이 Y축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하나 주고, 초점을 하나 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밖에끔 줘서. 여기를 이번에 그 얼마를 잡은 다음에 또 거리 차가 일정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이 값을 이번엔 2B라고 잡아요. 요 AB를 안 바뀌게 하고 싶어서. 시계서. 타원과 똑같은 논리인데 타원을 해보니까 시계 똑같았잖아. 그래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봐서 이렇게 큰지 이렇게 숨겼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야. 시계에 대한 변화를 주기 싫어서 A값은 XF를 쪽으로 주고 B값은 약간의 그래프를 이쪽에 맞춰준 거잖아, Y쪽에다 지금. 근데 얘도 그 느낌을 주려고 이걸 2B라고 줍니다. 타원도 마찬가지였지? 길이 합이, 초점에 S축에서 길이 합이 최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기면 2B가 됐잖아, 길이 합이.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느낌이거든. 그럼 똑같이 계산을 X, Y를 준 다음에 여기 0, P 주고 0, -P를 줘서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쓰면 또다시 절대값을 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P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p 의 제곱 해서 차가 2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제 또 다시 앞에거 x 플러스 p 아니 됐어요? 네 그럼 정리도 하면 똑같이 넘겨서 자기가 띄고 또 플러스만 붙여서 양 제곱하면 또다시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a가 없잖아요 이번에 p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쪽에. 그, 여기는 이제 식을 이만큼을 뭘로 고쳐준 거야? a제곱이라고 고쳐준 거야. 그, 나온 결과가 a제곱 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1인 건지, 마이너스 1인 건지를 보시면,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나오십니다. 쌍수선에서는. 타원에서는 얘가 크다, 얘가 크다로 비교했지만, 쌍수선은 얘가 1이냐, 오른쪽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냐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근데 A를 안 바꿨기 때문에, 점근선의 과정은 똑같으세요. 얘가 여기 지나서, 쌍수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오든, 마찬가지, 이쪽에 또 있고 하나, 그래프가. 그럼 여기가 이제, 이 거리가 2일 거 아니야? 맞아? 똑같은 논리니까. 그럼 이게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측은 이번에 얼마가 돼요? 2b가 그러다 보니까 ab가 안 바뀌어. 실제 안 바뀌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과정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에 y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를 잡아 놓으시면 이번에 과정이 a를 찍는 건 마찬가지야, 이쪽에. a, 마이너스 a를 찍고, b 찍고, 마이너스 b를 찍어서 또다시 직사각형 걸 만든 다음에 뭐부터 그려? 원점지라는 점근서부터 그려. 똑같아, 이건. 단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가까이. 내 말 이해됐어요? 또다시 출발해서 이쪽 가까이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점을 찍든지 이 초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 초점은 어떻게? 여기를 잡고서 그대로 돌려서 빼면 이게 초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이니까 이렇게 돌려 빼서 그때 이 초점 사이 거리 차이가 얼마라고요? 2입니다. 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내가 할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림만 그려주면 똑같은 논리야, 지금. 이해했지? 왜 A가 저기인지, B가 저기인지, 초점이 왜 저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식에 들어있는 거야. 됐나요? 쌍수를 약간 풀다 보면 점근선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좀 앞에 포물선이나 사원과 좀 다른 느낌의 문제들이 들어있어. 점근선 때문에. 됐지? 그럼 또 다시 우리 뭐 해봐야 돼? 접선. 자, 이제 식이 두 가지야, 그죠? A제곱분에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에 Y제곱에 1자리 접선이 있는 거고. 이제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네? 너무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한 거 아니야? 응? 영국쌤, 눈 좀 떠요. 크레성 바깥 동근이 보고 뭐 그 시간 정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응? 야. 아니, 그니까, 아니, 아까 동거에 보고 아침 일찍 어떻게 오냐고, 또 니가, 아침 9시 정도로 말권 하더니, 니가 그 자세를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면 수업 시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니까. 아이고. 아, 그래도 까고 참아. 세상에 쉬운 게 없다. 자, 마찬가지로 상수 뭐 A 찍고, 마이너스 A 찍고, B 찍고, 마이너스 B 찍어서 정근선도 무조건 그려야지. 그리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어딘가 기울기가 있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 하면 또다시 뭐 해야 돼? 미분하 줘야 돼. 아, 미분해야 돼. 또다시 판별식 쓰셔야 돼.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뭐 하더라? 접하더라? 또 판별식 이퀄 0을 또 쓰셔야 됩니다. 아니, 뭐, 나랑 수업 하루트래요? 같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랑 수업 하루트래요. 어? 물론, 처음 왔던 애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해해. 자, 해서 정리를 하시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타원은 플러스 2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과정이 똑같지 않은 거야, 사수는. 접점이 있다. x1, y1이라는 접선이 있다. 거기서의 접선이 그려라. 라고 하는 접선. 논리가 똑같아요. 한 개만 집어듭니다. 얘 또다시 원을 치면 뭐 해야 되겠어? 미분을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원을 쓰잖아. 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느 한 점을 x 이퀄 알파에 잡자. 디퍼런스 하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네. 양수도 쪼개야 돼 지금. 네, 제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야지. 근데 이미 접점을 줬잖아. 네. 그러니까 넣으니까 문제가 없지. 이미 이 속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있기 전부다. 얘가 마이너스이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얘가 A 찍고, 마이너스 A 찍고, B 찍고, 마이너스 B를 찍어서 또 뭘 만들어야 될 건? 직사각형 만들어서, 정근선 그리시고,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됐죠? 또 다시 기울기를 줄 때. 이거 나오려나? 여기 각에 M자리 접선.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서 뭘 해야 돼? 집어 넣어야지. 한 번씩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서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려. 이해했나요? 여기다 과정 있잖아요. 그 시계 책에보다 있어요? 예. 두 번째 건 없네요, 책에. 네. 마이너스 1자리가. 요게 책에 잘 안 써있는 책이 많아. 야, 실제 이렇게 행적이 잘 안 나와, 생각보다. 시험지 비율을 보면 8:2. 근데 이 공식 여기 쉬워. X1,Y1에 접점을 줬다. 접선의 방정식. 맞아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y는 이제 a 제곱에 x1 x 마이너스 b 제곱에 y1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라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접점이 좋을 때 되게 쉬워. 공식 여기가 두 개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 책이 안 떠 있지? 등장을 자주 안 해요. 혹시 내신 같은 데는 낼지 몰라, 근데. 수능 시험에는 내가 이걸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돼. 얘가 이제 그래프가 무슨 정교선 하나 있는 바람에 전에 배웠던 거랑 좀 달라지는 면도 있을 것 같아. 봐봐. 만약에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 밖에다가. 밖에서 무슨 접선.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그 풀이 똑같거든. 똑같은데 이렇게는 두 개가 생기십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쪽에 접선이 안 생기세요. 왜냐? 이 점에서 접선을 쏘는데 쭉 접선 쏘다 보면 뭘 먼저 지나? 정류선을 먼저 뚫어. 정류선을 먼저 뚫으면 직선과 직선이 만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간격해서 어떻게 돼? 뭘 줄어들어? 벌어줘. 와봐요. 이 직선을 먼저 뚫었단 말이야. 걔가. 그럼 이 간격이 직선이니까 벌어질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그냥 다가간다며. 내 말 이해돼? 네. 정면 다가간다며. 그럼 접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네.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정면선을 먼저 뚫으면 접선이 안 생겨. 내 말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려놔요. 여기서 하면 이쪽의 라인에 가다 보면 얘하고 이쪽이잖아. 이거하고 여길 봐야지. 네. 생겨? 안 생겨요. 정교선을 먼저 뚫으면 안 생겨. 그죠? 반대편인데요. 대신에 이쪽은 되겠지. 얘가 먼저 만나잖아. 이렇게. 이해돼 뭔 말인지? 네. 정교선을 먼저 뚫으면 안 생기지만 이게 반대편에서 가다가 얘가 먼저 만나니까 접선이 생긴 거지. 이쪽은 안 생겨. 이쪽은 하나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에서 두 개가 생겨.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서 그린 접선 풀이법이야. 똑같아. 파원이랑 홈스타의 상호공식이 똑같으니까 내가 더 하진 않을 거야. 됐니? 그럼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 선생님이. 하고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예제랑 빠진 거 다 한번 풀어봐. 알겠죠? 풀고 오늘